히히, 유물 하나를 획득합니다. 아이씨. 삽좀 꺼졌으면. 삽에서 가지라도 나오면 모른다. 아모른즉다. 아직 모른다. 아니, 방선. 아, 방선 싫어. 왜 자꾸 나와, 저거? 스토커인가 봐. 폭풍? 사과 소리. 삽질고 와우리아르쿤 아니 여기서 메아리를? 메아리자가 소리 간다. 썼구나. 실망. 헬로월드 주광봉 병번? 빡침. 병번 백수에서, 아니, 이거 뭐 맨날 상점 앞에서 나오는데, 이거 진짜 알고리즘 있는 거 아님? 첨탑과학. 다른 첨탑과학으로는 가방닌두와 소주포벨과 드림캡처 커피캐처가 있다. 딱히 집을 만한 게 없네. 강타대학살 강타박치기. 부적 수복 부적. 어씨 뭐야 이거. 병 속의 메아리였잖아. 외형질 강도 현돌샤 스택 배터리 컴파일 와 버퍼 신경 미쳤고 와퍼? 와퍼 맛있겠다. 오한 냉정한 후벼파기. 세 개 다 쏜다겠다. 아이고 미라손
아이고 미라손 미라손 슈퍼손 미라손 발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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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기역학 아이고 실력 폭발하네. 실력 터진다. 전기역한 맞고 죽어라, 아저씨들아. 아닌 것 아닌 거예요. 좋은 삽은 안 나온 삽뿐이다. 메아리다, 메아리. 삽 불가능. 아이, 힐라힐라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와우, 스네코다. 스네코 메아리 가나요? 근데 연코스트가 좀 많네. 근데 스네코 메아리, 미라손 있어서 스네코 좋을 것 같은데. 미라손 있으면은 할 만한데. 드리퍼 짓고 삽질이나 할까? 아니, 스네코가 근데 너무 좋잖아. 네, 넘사벽 스네코. 11시 42분까지 영어 안 쓰면. 아니,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뒤에 걸지도 않는 거예요? 스네코. 아, 스네코 너무 좋잖아, 스네코. 커피 드리퍼. 아니, 뭐, 이것만 읽어도 실패인데, 뭔. 커피 삽질할까? 아이, 근데 스네코가 너무 좋은데. 스네코밖에. 아, 왜 스네코밖에 생각이 안 나지? Praise the 스네코. 스네코 메아리 빠따죠. 이게 미라손도 있어서 장난 아니잖아. 아니, 메아리 왜 이렇게 정직하냐? 야이씨. 사기 좀 쳐. 왜 이렇게 정직해? 긁어내기. 가면 떴으면 괜찮다. 실력 발휘했다. 아이, 백속 코스트 왜 저래? 아니, 이걸 메아리를. 아이, 미친 실력해. 아니, 메아리 코스트 자꾸 왜 저래요? 네, 메아리가 너무 정직하네. 정직함은 미덕이지.
도약을 넣을까 역상을 넣을까 둘다방어력이똑같네. 역상은강화가능하니까역상넣는게맞지. 뭔가파란색녹색으로돼있으면은갬성가산점줘야돼뭔가넣으면더좋을것같아더좋을것같고막호박고구마미라손좋아요재련을안해도도약이더별론데요감성적접근말고는위장크림먹을때해시계다가시계두장변화타수와역장나다엘리트가까이거잡을수있지않을까아닌가괜히엘리트갔다가의도맞고쩔쩔자는거아닐까왜아이미친실력실력폭발저는핵분열강호잘모르겠어요잘안하는편인데아확실히개좋네증폭조각모음은강화해야되지않을까땅땅도땅고만파고삽질고만하고빙하나왔는데제거할까어차피지금역장으로방어할수있겠는데삽질함도아이씨소주를암시하는것인가안돼요실력급감땅에떨어진실력메리강화할까밀집은엄청쌓을수있네
미라 소메아리 진짜 좋다. 근데 아이 개도답 사명제다. 승복사가 소리하지 말걸 그랬나? 그냥 때릴걸. 자가수리 욕심내다가 손해봤네. 실력이 갑자기 땅에 떨어졌어. 딜카드가 모자라네. 약화까지 걸리고. 아우 개도삼 개세네. 갓박칩. 야 스네코 갓박칩 대박이다. 아씨 부적 쓸 일 있을까? 야, 없는 거보다 나을 거지. 아 뭐야 나 그거 뭐 어디다 갖다 버렸지? 주간보험이랑 축성기랑 둘 다 메아리나 증폭 주는 게 맞겠지. 투사전이니까. 이럴 때는 해코니얼 강화가 참 좋긴 한데. 근데 평소에 구체 세계 이렇게 할 때는 또 되게 아쉬운 느낌이라.
메아리 쓰면 확실히 메아리가 일반이야긴 한데. 증폭 핵분열 하위모 코스튬을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현돌 왜 이렇게 무섭지? 현돌 할까 그래도? 현돌 블리트적 있고 핵분열 꺼져. 어예 전격합니다. 짜가술이 어디갔어? 컴드 뿔. 에 뿔이어도 지금 꼴랑 두 장밖에 못 뽑을 것 같으면은. 아이고 킹성장경님. 아이 잠깐만. 아 에? 아? 1골드 모자라 진짜. 아니 아이 에반데 진짜. 아 1골드 깎아줘요. 아, 나 단골인데. 걷어내기 강화해야겠다. 알바가 뭘 모르네. 내 단골인데. 내그 사장님이랑은? 와 하위모 영 코스트다. 밀집. 일단 유타 나온 거는 굉장히 좋다. 하위모도 있고. 나와야 되는 것들 되게 예쁘게 잘 나왔네. 막을 수 있냐? 들어오면 좀 더 챙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딜식에 넣을 만한 것도 있으면 좋겠고. 아이 뭐 전부 3코스트야 장난해. 근데 또 웃기는 건 쓸 수는 있다 또. 아이스크림 발굴각. 땅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어둠. 이제 축전기 써도 괜찮겠다. 점프하다 떨어졌습니다. 수단. 점프를 하지 말았어야지. 증매? 왜 싸그리 다 이 코스트야?
저주라서 일단 분양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아이씨. 에이, 저주, 아니, 저, 부적이라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 이랬는데 칼날려왕 저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씨. 칼날려왕 규준 이벤트 각인데. 아, 증폭 태울 거야. 와우. 어예. 신남. 자. 희귀유물. 안디 그래도 화산 안 들어와서 다행이다. 순무 오한 필요 없고. 아이, 파워카드 빨리 더 나와야 되는데. 파워카드 한 장만 나와도 메아리랑 증폭이 있어서 엄청 세질 텐데. 그 한 장이 없네. 어차피 상점 가면은 파워카드는 100% 나오니까. 헬월 전당. 위장크림. 아까 위장크림 얘기했었는데 진짜 나왔네. 역장 짚고 강화 때리면 되겠다. 아, 걷어내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구나, 지금. 재활용 들어가면 개똥망이고. 근데 역장 두 장 있으니까 안 집어도 되겠다. 태하, 어서오세요. 역장 한 장 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드로! 젠장. 아, 뭐, 나쁘진 않다. 그래, 수비에 안 들어간 게 어디야. 하지직 이중시전 재활용 오한 이거 다 뚫고 저기 두개 들어갔으면은 선방했다. 아, 부적 바이 할 차례인가? 태하, 어서오세요. 부적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오랜만인데. 아니, 메아리를?
와, 메아리 세상. 이게 밸류지. 아이고, 실수했다. 괜찮아. 반복이나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파워카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반복 소감문 저거 축전기 뭐가 나와도 다 오케이인데. 상점 가서 파워카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예 개꿀 신성 유타 폭풍은 일단 아니고 유타냐 신성이냐 요 차인데. 신성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역장도 강화되고 걷어내기 강화될 거고 심지어 강화할 필요도 없고 재활용 0 코스트 만들어 줄수 있고 역장 방어도 4씩 오르고 심지어 대개 역장도 3장이야. 유탄은 남겨놓을까? 아이 뭐 방열판이야. 제발. 아 역상에 들어갔어. 메아리나 써야지. 대단한 코스프레입니다. 나 못하게 지울 것도 없네. 어둠 딜 마음에 든다. 역상 너무 많은 것 같아. 두 장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
젠메코가 짱인데. 아이 헬로홀드 그래도 재활용할 때는 좋겠지. 핑핑이 쫄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맞았어. 네, 이 정도는 작은 소리로 치울 수 있을 거고. 맞으면 기분이 나쁠 뿐.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되돌리기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헬로월드 완성 꼴등상이구만. 풀피는 채웠고. 삽질이나 아까 신성이자 병폭풍? 병폭 메아리? 신성 또 나오는 거 봐. 에헤이 드루 어디갔어? 이걸 이렇게 받네. 야 반피인데? 아 개똥겜. 아유 아유 엿가 괜찮아. 에 고갈 그냥 반피 까버리네.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다. 야 미쳤어? 야 3개잖아. 아이 증폭 아니 뭐 이거 버그 아니야? 증폭 쓰고 파워 쓰고 어? 그 다음 유타 쓰고 3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게임 뭐 버그밖에 없어 씨.
자가 수리 30일은 정상이죠. 메아리까지 해서 세번 들어가는 거니까. 신성이나 빨리 찾을까? 저들 코스트도 그지 같은데. 별로 좋은 수 같진 않은데. 드루도 없고. 반피 되는 건 똑같구만. 아니 이거 초공 보험이나 저거 측정기 하나만 있었어도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끝까지 안 나오네. 아뭐 아예 밀업질인 건 아닌데 초공 보험이 있기는 있는데. 야야. 미치겠네. 역상 어서서 반갑습니다. 아이 코스트 좀 진정해 봐봐. 잡긴 잡을려나? 이거 재활용 들어가야 덱좀더 굴릴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셋. 코스트 상태가 왜 이래? 아, 못 건드리겠다. 역자나 말 좀 듣자. 아, 조졌다. 야이씨.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질때기냐, 아우. 메아리 따로 불려야겠는데, 이거. 신성이나 빨리 찾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한데. 허미. 장방에서 드럽게 뚝 감아진 것만 아니면 좀 괜찮았겠다. 아니, 헬로월드 나왔어. 방열판님 그립습니다. 헬하. 뭘 보여줘요. 아, 피일 담는다. 피일 담으면은 난 성어 메아리도 못 쓰는데. 증폭 메아리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 젠장, 진짜. 그지 같은 게. 이 게임이냐, 이게. 그냥 첫 턴에 메아리 두 개 쓰는 게 맞나? 이 병폭에다가 메아리를 괜히 넣어놨나? 아니 왜 버퍼가 나와? 아까 저거 어디갔어 저거? 방열판 어디갔어? 레디할 걸. 아, 최고다. 바로 장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방종합니다, 수고. 아니, 파워는 왜 자꾸 바뀌어? 아, 그냥 들으실까? 아, 짜증나. 아, 뭐, 이게 뭐라고. 에, 뭔데, 이게.
아까 이렇게 해서 마을판 나왔었지. 뭐야, 나도 답이 없네. 버퍼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은가? 뭐야 이게? 들어 어디 갔어? 아니, 고스트는 또 이래. 안 해. 심장이 이겼다. 아, 근데 이게 안 돼. 에, 나 진짜 이거는 깰줄 알았는데. 아까 저거 홀로그램 떴을 때 홀로그램을 집었어야 했나? 빙하가 있어야 했나? 꽃샘 한 개인 게 문제긴 하지. 아, 근데 이 덱으로 진다고? 드루. 순무도 있었는데 심지어 약화도 있고 축전기 하나만 있었어도 훨씬 쉬웠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빙 하나 들어만 잘 잡혔으면 깼을 것 같은데.